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바른미래당의 김수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에 청년 최고 의원으로 출마합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불확실한 미래를 걱정하는 청년입니다. 깔보는 정치에 깔리는 청년입니다. 각종 혐오와 차별에 상처받는 청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고 빛나며 사랑이 넘치는 청년입니다. 세상에 대한 탐구열이 넘치는 청년입니다. 정의로 온 몸을 무장한 청년입니다. 저는 저와 같은 청년들이 이 시대에 많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현실이 힘들고 괴로워도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더 나아가서 도전하는 것에 삶의 의미를 두는 청년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의 새로운 생각이 고정관념을 부수고 규칙을 비틀고 낡은 생각을 뒤집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수민 청년들과 함께 우리 정치의 신선도를 올리겠습니다. 한 군데를 막으면 여기저기 터지는 허술한 독처럼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오는 사회 곳곳의 문제에 기발한 해법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위한 새로운 정책 콘텐츠의 그 중심에는 바른미래당의 청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청년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 자리 잡고 있는 주거빈곤, 노동자와 사용자, 규제개혁, 혐오문화, 저출산율, 사회적 평등, 이 모든 것들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신선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또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 청년들과 새로운 방식에 집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정치는 너무 실제와 떨어져 있습니다. 뉴 제너레이션에게 통용되는 방식과는 너무나 큰 괴리가 있습니다. 노쇠한 방식을 버리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포맷들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 급격한 변화와 파괴적 혁신의 시대에서 청년들은 그 무한한 상상력과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시대의 키맨이자 컨텐츠 기획자입니다. 정치 경험과 전문 지식이 전무했던 저 김수민은 오직 넘치는 상상력과 그 가능성을 인정받아서 20대 최연소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저는 2년간의 의정 활동을 창의적인 청년들과 같이 하면서 기성세대가 보지 못하는 사회 문제들을 발견해내고 창의적인 법안들을 함께 만들어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가는 재미와 감동이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정치 혐오, 정치 무관심은 정치적 상상력의 결여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정책이 어떤 미래를 가져올지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입니다. 청년들이 이제는 교과서와 미디어에서 벗어나서 현실 정치를 이해하고 직접 참여해서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상상력의 몫을 청년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청년들이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입법 참여 프로그램을 당내에 정착시키겠습니다. 그렇게 다음 사회를 준비할 정치인, 미래에 대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낼 젊은 정치인을 당내에서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창의적인 생각과 뜨거운 에너지는 곧바로 바른미래당의 목소리이자 DNA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저는 청년 최고의원으로서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당의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사명으로 삼을 것입니다. 생각만으로 뜨거운 설렘을 느낍니다. 최연소 국회의원을 배출한 정당, 바른미래당에서 다음 총선에서도 정치적 세대교체 신호탄을
제일 먼저 쏘아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준비가 되셔서 하기 전에 뭐 대표나 이렇게 상의를 많이 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기본적으로 사실 6월 13일 저희 지방선거 때 굉장히 실력 있고 또 참신한 청년 후보들이 많아서 이번에 전당대회 때는 좀 원외의 청년 위원들이 좀 나오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날짜가 다가올수록 이제 청년 후보들의 출마 선언이 없고 또 당 내의 상황이 사실 녹록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원내의 의원들이 당 내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는 지금 분들이 많이 안 계시는 관계로 이제 지도부와 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하에 이번에 원내의 청년위원장으로서 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안 대표님 쪽이랑 상의를 한 것은 아니고 일단 기본적으로 원내 의원님들과 조금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원외의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가 돌아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저희 바른미래당의 원내 상황과 또 당의 존속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좀 이제 부족함과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 건강하고 또 아주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 내에 있는 젊은 의원들이 좀 이제 무대로 나와줬으면 좋겠다라는 요구가 많으셔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원 내의 의원님들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마칠까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